예전부터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다 해봤는데 성공을 한 번도 못 해봤고 친구가 다이어트에도 좋고 뭔가 좋은 영양제도 있는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어머 효과가 정말 대박이었던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 식품은 많고 저도 피부샵을 하다 보니까 진짜 영업하시는 분, 뭐 방문 판매, 네트워크 정말 많이 오세요. 정보는 정말 넘쳐나요.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거겠지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달랐어요. 주위에 저를 보시는 고객님들, 샵에 오신 손님들이 도대체 원장 뭘 했는데 요즘 피부에서 광이 나고 뭐 목소리도 커지고 너무 얼굴도 밝아지고 몸매가 원래 그렇게 좋았냐고 몸매 라인이 틀려졌다고 너무 이뻐졌냐고 혼자만 하지 말고 좀 같이 하자고 자꾸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어요. 뭐 너무 신기한 게 어떤 주는 뭐 5만원, 10만원, 어떤 주는 뭐 20만원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먹고 좋은 거를 소개만 했을 뿐인데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거 사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통장을 보면서 유산아를 만나게 해줬던 분들이 저를 자꾸 찾아와요. 원장님 정말 이거 정말 괜찮은 일이니까 자꾸 알아보라고 한 번만 본인하고 어디든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솔직히 이 일을 하루를 내가 비어서 어딘가를 간다고 하면 하루 일당 4,50만 원이 빈다. 저는 못 가니까 괜찮아요. 저 괜찮으니까 그냥 제가 소개만 할게요. 그냥 계속 거절만 해요. 속으로는 그래요. 내일이 있는데 나도 나름 전문직이고 굳이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할까? 그냥 내 주변 사람들, 나 좋은 사람들한테만 나눠줘야지. 나 좋은 거 체험해보는 거 나눠줘야지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자꾸 그 통장에 쌓였던 그 돈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내가 몇 년 후, 뭐 3년 후, 5년 후 근데 내가 뭔가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알아볼까라고 해서 그분을 손을 잡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캔슬을 다 내고 한번 쫓아가요. 그 한번 갔던 그곳에서 저는 진짜 유산화 비전을 보게 돼요. 저희 친구 소개해준 친구한테 그랬어요. 200 정도만? 이 부업이니까 200이라고 해도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200 정도만 맹가 부수입이 들어온다면 우리 둘이 솔직히 여행도 좀 다니고 조금 풍요로운 그때 되면 우리가 나이가 한 40 중반 되면 여유롭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 너랑 나랑 한 2년만 열심히 해보자. 2년 후에 그 소득이 얻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건 진짜 부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뭔가 가져가서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거 괜찮겠다. 그때부터 눈이 띄었죠. 유산화에 대한 눈이 띄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고 뭔가 나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게 되고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먼저 물어봐 와주고 그래서 그들한테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전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이 조금 그때부터 막 이렇게 들끓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부관리 20년 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20년 넘게 해서 피부샵 정리할 때 보증금밖에 딱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터진 지가 좀 꽤 됐잖아요. 근데 저희 주변에 저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하세요. 넌 정말 잘했다. 솔직히 정말 그 샵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정말 마이너스가요 몇 백이 됐을 거예요. 인건비에, 관리비에, 재료비에, 솔직히 저의 세금에.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살이 같았어요. 하루 먹고 살고 하루 돈 들어오면 계산하고 옛날처럼 기술 있다고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고 내 가게 있다고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이거를 결단하지 않고 뭔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들과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겠죠. 그것 봐, 내가 준비하자고 그랬잖아. 너 3년 후에 목표 있어? 5년 후에 목표 있어? 나는 있어. 내 나이 60대에서 61갑에는 나는 어떤 생활을 꿈꾸고 어떻게 하고 있을 거야. 유산화 와서 제일 좋은 거는 같은 목표, 방향을 보고 서로 말이 통하는. 그냥 우리 솔직히 주부들이 만나면 신랑 흉 보고 뭐 시어머니 흉 보고 애들 뭐 얘는 이래서 말 안 듣고 전 학원 어디 보내? 좀 솔직히 내 얘기가 아닌 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로 인해서 대화가 되는데 정말 유산화 오면 정말 내 개발, 자기 개발. 내가 저번에 어떤 책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미팅 해봤는데 그분한테 내가 너무 도움이 되니까 너무 보람 있더라. 이렇게 이렇게 이분 이렇게 건강관리 해드렸더니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소개도 해주시고 나한테 맨날 고맙다고 전화하시는데 나 정말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그 얘기거리가 정말 유산화 만나서 가족
저보다 더 끈끈한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되게 지금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3년 안에 이그잭 루비를 가서 저만의 자유로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같이 하고 싶은 파트너들, 그리고 지방에 계신 우리 파트너님들 후원 다니면서 정말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들하고 함께 그들의 꿈도 키워주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유산하는 나에게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는 희망이다.